제가 평소에 느끼고 생각했던 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다 생각하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들으시고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. 뭐 이런저런 풍문도 떠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궁금하실 수도 있고 뭐가 사실인가 그런 점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들으시고 그런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정책 토론은 나이고 그러니까 할 질문이 없으니까 나중에 무슨 정책 가지고 아니 그렇잖아요. 3시간을 왜 3대 3시간 3시간 채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? 어떤 사람 의혹이 어? 추성이고 의혹이 없으니까 왜 대북 정책을 가지고 갑니까? 이거를 웃기고 이거 3대 3으로 맞춘 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김현 씨는 뭐 대표 처남도 아니고 뭐 저 이명박 후보하고는 달라요. 큰형도 아니고 성함도 아니고 기도 안 드립니다. 우리 살아계신 것 같다니까. 14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. 대표가 굉장히 진솔하고 모든 있는 사실들을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잘 말씀하셨다고 보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뭐 문제 제기되는 거 보면 얼마나 제기할 의욕이 없었으면 돌아가신 지 15년이나 되는 분의 것도 대표와 직접 관련도 없는 지인의 한 사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이런 비리가 있었다는 설이 있다 정도의 제기들이 있는 걸로 보면 네. 국민들께서 그 공직 생활을 10년 이상 하시고 심지어 야당의 대표를 하시고 삼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들추고 문제 삼을 것이 없으면 그 이전에 그 관련도 없는 얘기를 저렇게 꺼내나 그런 생각을 하시리라고 봅니다. 네. 몇 점 주시고 싶으세요, 대표님? 글쎄요, 저는 한 90점? 90점? 예. 예, 알겠습니다.